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오늘 롯데는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4년 동안 롯데에서 열심히 뛰며 마지막엔 주장까지 맡아줬던 안치홍을 롯데는 이제 하나로 떠나보내게 됐는데요. 4년이라는 시간이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어서 충격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떠난 사람은 있고 그 이유를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보상선수 픽이겠죠. 과연 롯데는 안치홍의 보상선수로 하나에 누구를 데려올지가 궁금한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팀의 보호선수 명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 제가 가진 지식만으로 다른 팀의 보호선수 명단을 짜본 결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여러 곳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중복되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B등급 안치홍에 맞춘 25인 명단을 한번 짜봤는데요. 빨간색으로 색칠된 인원은 몇 번 제외되는 것이 언급된 선수들입니다. 좋은 투수들이 다 묶여져 있으면서 이름 한 번쯤 들어본 야수 자원들도 몽땅 묶을 수 있는 그런 명단이었는데요. 그만큼 하나가 선수 전체 풀 자체는 좋은 팀이 아니긴 했습니다. 현금이 낮다는 평도 꽤 있었고요. 현금으로 가져가면 롯데는 5억을 가지는 건데 과연 5억의 가치를 할 만큼의 선수가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애매한 선수 중에서 하주석 같은 경우에는 사건 사고도 많았고 올해가 안 좋았기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곤 하지만 나이와 커리어를 봤을 때 절대 풀릴 리가 없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롯데는 최근 배영빈 선수를 음주운전 때문에 퇴단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렇기에 이 상황에서 하주석이 풀려서 잡는 짓은 절대 안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화에서는 전략적으로 하주석을 풀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화였음 무조건 풀었습니다. 데려가도 이미지 완전 망하는 건 롯데고 곧 언급할 이도윤을 주전 세우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선수 픽이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특이 케이스를 빼고 진짜 풀릴지 말지가 애매한 24-25번째 선수들로는 윤대경과 이도윤이 있었습니다. 윤대경은 하나의 핵심 불펜 중 한 명으로 기복이 있긴 하지만 커리어 대부분 동안 꾸준히 준수한 활약들을 해준 선수로 롯데의 우한 필승조가 많긴 하지만 언제든 이슈가 터질 수 있는 조합이기에 윤대경 정도의 투수가 풀린다면 무조건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윤대경이 풀린다는 얘기가 꽤 있는 편에 속했지만 저는 안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같이 소개할 이도윤 선수는 나이에 비해 커리어가 빈약하지만 올해 커리어 하이를 맞으면서 주가가 꽤나 높아진 내야수로 내야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며 발빠르고 수비가 좋으며 올해 컨택도 괜찮다는 걸 보여준 선수인데요. 롯데가 안치홍이 빠진 상태에서 확실히 치고 나가는 굵직한 내야 자원이 없기에 롯데에서 주전이 보장될 급은 아니지만 데려와서 경쟁을 시키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만큼은 명단에서 빠진다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 선수로 분류되고 그 외에 보호 명단이 이대로 나왔을 때 보상선수 예상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나마 이름 좀 들어봤거나 성적이 괜찮던 선수들을 뽑아봤는데 구매가 딱 당기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급한 건 이제 내야가 됐는데 오선지는 나이가 많은데 성적도 애매하고 박정현은 타격이 너무 안 되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하는 26번째 뽑자 하면 성적만 봤을 땐 나이 있고 불편한 감정이 있지만 장시간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수비 포지션이 1루로 제한되지만 상당한 장타툴이 있는 김인환 정도가 정배픽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의 성적이 중요하지 않고 데려와서 키울 생각이라면 박정현, 유로결, 이원석 정도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명규는 나이도 있고 부상 경력도 있으며 하주석과 같은 이유로 패스를 하겠죠. 결국 윤대경이나 이도윤이 풀리는 게 베스트이며 아니라면 나이가 많거나 겹치는 자원이어도 성적 좋은 선수를 픽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치홍이 하필 하나로 이적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FA는 롯데에게 큰 출혈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야구판 아니겠습니까? 롯데가 보상선수 픽에서 좋은 선택을 하며 이런 제 예상을 뒤집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치홍의 보상선수가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